야, 제가 이거 그냥 갓 잡아온 연어인데 어떻게 싱싱하고 괜찮은 거예요? 아, 예, 좋은 거죠. 양양에서는 그래도 연어 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네. 우선 이 싱싱한 연어로 조림을 할 건데요. 먼저 연어를 깨끗이 손질해 둡니다. 그 다음 물을 밑에 깔고 손질한 연어를 올리고요. 아, 빛깔 좋죠? 마늘도 너무 신나요. 호박, 당근, 양파 등 채소를 곁들인 다음 마늘까지 듬뿍 얹으면 준비 끝! 아유, 예쁘게도 얹으시네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푹 졸여주기만 하면 쌀쌀한 가을철에 먹기 좋은 따뜻한 연어 조림 완성입니다. 연어 조림은 못 먹어봤는데요. 처음 보시죠? 이야, 진짜 좋다. 연어는 빛깔이요. 언니, 이거는 또 뭐 하실 건데요? 구이. 연어 구이요?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요. 연어 구이는 너무 짜지 않게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바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아, 구이 맛있죠. 연어 구이가 최고예요. 오, 이거 살찌빠. 아, 색다른 생선구이를 먹고 싶다면 이호 연어 구이 추천합니다. 회는요, 살짝 얼렸다 먹으면 더 식감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아, 입에서 녹잖아요. 아이고, 아시네요. 이야. 연어는 두뇌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많이 드세요. 야, 연어가 돌아오니까요. 우리 밥상이 이렇게 푸짐해지네요, 선장님. 예, 연어 알아줍니다. 양양에서는 이거 최고 식품 아닙니까? 고생 많소. 잘써 보세요. 드세요. 또 얼마나 한개 접사 보세요. 큼직한 연어의 한 점을 초장에 찍어 입에 넣으면 사르르르 녹는데요. 아,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다른 회랑 다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씹는 느낌이 진짜 부드러워요. 연어가 그 세계 10대 음식 중에서 연어가 꼭 들어가요. 우리는 제철을 나오는 그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때 가을철에 여태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전부 양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몇 주 단 시장에 그 외국산 노르웨이나 이런 게 그 칠레산 같은 게 지금 들어오는데 그걸 보관해서 이렇게 팔죠. 예, 예. 그게 틀립니다. 예. 그래도 역시 연어도 그렇고 신토부리가 제일이죠? 아, 제일이죠. 신토부리. 아, 그렇게 하시는 줄 아네. 흥이 있으신 분. 양양연어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최고! KBS